안녕하세요. 포도와 복숭아 특산물로 둘러싸여 그 가운데에 자리한 옥천 공설상 상인회장 이순옥입니다. 이곳 옥천 공설상은 나들목 장터로서 나고드는 분들께 소중한 시골 정감을 나눠드립니다. 저희 옥천 공설시장은 중소기업 벤처부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의 공모에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인 교육, 문화공연, 홍보 그리고 CI 즉 이미지 상표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대 개선 사업을 통해 더욱 위생적이고 깨끗한 판매대와 대형마트 안 부러운 생활용품점도 저희 시장의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옥천 공설시장에서 상인회장 이순옥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옥천에서 저는 공설시장에서 잡곡을 판매하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이잡곡을 한 20여 년간 맛있게 이용하고 있는 백성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가게를 해서 이용을 하면서부터 아는 게 아니고 이 바깥 양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이제 바깥 양반하고 이제 친밀하니까 그냥 이제 어우러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들도 알게 됐고 또 작곡을 하는 것도 이제 그때 다 이제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용한 것이 한 20여 년 된 거죠 이제.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아침은 먹었습니다. 잘했어. 드립니다. 아이고 맞노 고맙노 을이라든가 이렇게 의리가 좀 있고 좀 베풀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팔더라도 막 그냥 깎아내리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푸근하게 마진이 조금 적더라도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주려고 하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검정콩, 또 이게 호랭이콩이라고 그랬고 그 잡곡을 넣어서 먹었는 게 아마 몇십 년 됐지. 한 번도 흰밥을 먹 집에서는 한 번도 흰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건강도 생각해서 이제 잡곡들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내가 권하고 싶어 그게. 흰밥을 계속 먹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 내가 권하고 싶다고. 거절한 거래요. 이건 어제 주더라고. 나도 안 해먹어. 근데 어디서 들어와 자꾸 옆에서 뭐 열무김치 남으면 열무김치도 그런 동의도 안 갖다 줘. 장아찌를 묻혀도 갖다 줘. 뭐를 해도 갖다 줘. 그럼 내가 거기서 또 안 먹는 게 있어. 그냥 무조건 안 먹어도 나 이거 안 먹어 가져오지 마 이렇게 아니야. 여기 줘. 이 가끔가다 이렇게 밑반찬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또 싸주는데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는. 학교는 왜 못 다니셨어요?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풍의로 쓰러져서 일을 내가 다 했어. 반일이고 뭐고.
저 옛날에 아가씨 때도 훌칭이 소로 왜 밭갈잖아? 그것도 했어요. 옛날에 뭐 동동구름을 하고 그 구름 하나를 못 발라봤어. 그런 거 살 돈이 어딨어. 옛날에는 장사 참 잘 됐어요. 처음에 장사하면서 빚을 많이, 그전에 애들하고 살아나오는 빚이 항상 붓고 이자 붓고 이자 붓고 해서 빚이 많았어. 그래가지고서는 장사하면서 빚 다 갚았어. 그 의자에 거기서 거기 의자에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아이고야 사장 것도 다 해놓. 어른들이 나오면 그래 집안 아저씨들이고 그래. 아이고 사장이 따로 있어 이런 걸 파니까 사장이 있지 내가 또 일하지. 아 여기 건너올 때. 아유 내가 나도 갈 때가 있어 이렇게 줄고 나는 겨 내가. 놀아요 첫 주에. 그러면 그 하루가 며칠 된 것 같아요. 집 있으려면. 그러면 아직 그냥 그전 하루짜리 차고 그 다리를 건너야 우리를 여기가 또랑다리 언니야. 천국이요. 거기 여기 우리 재래시장 여기 오면 천국이요. 아유 천국에 왔다 이라지. 인자 뭐 이 나이에 어디로 떠나. 그자리도 우리 애들이 안산으로 가재요. 가자는데 내가 너들 집에 가서 뭐 너 뭐 방 지키러 가? 집 지키러 가? 안 가. 여기 가게 여기가. 됐어요? 예. 아이고 욕보였어. 예. 같은 요. 요 동에 살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거 다 봐줘요. 한 연락만 해, 그러니까. 너 위험하면 나한테 연락하고, 내 위험하면 당연히 연락하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쫓아와요. 쫓아오고. 믿을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구나.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애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또 알아갖고 가요. 또 안 되면 며느리나 며느리나 딸들이 나한테 금방 전화해요. 금방 아유 엄마 통화 안 돼요. 어디 가셨는지 모른다고 하고. 날마다 저녁대로 하는 4시 반, 4시 옆 가면 운동한다고 휘두르고 항상 와요. 날마다 저녁 때.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하고 갔어요? 예. 오늘 잘 지내셨어요? 예예.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가서 마무리를 내가 하루 일과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내 거기 재래시장 내 가게가 맨날 명장 자리랑 께. 거기만 요 다리만 아침에 출근한다고 그만 건너가면 콧노래를 부르면 건너가 내가. 돈 벌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이렇게 하면. 돈도 말고 들도 말고 해내려온 거 같이 재밌게 친구로 하여튼 응? 좋은 잡곡 먹고 건강하시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뭐, 좋은 잡곡이 구입해서 그거 먹고 나도 많이 건강한 것 같고, 앞으로 뭐, 언제인지 몰라도, 가는 그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지냅시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따뜻한 언니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맛있는 잡곡이 있어서 아주 반가운 시장입니다. 옥천 공설 시장으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뚝배기 왕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무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이렇게 허리비드께서 우리 옥천을 찾아줘서 반갑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시인 정지용 생가를 찾아와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곳은 지금 정지용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보냈던 생가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문학가는 정지용 선생님의 시를 우리가 많이 문학을 기리기 위해 지은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에 와주세요. 정종 선생님의 시의 특징은 수정과 개작을 굉장히 많이 거쳤대요. 충청도 중에도 우리 옥천 방언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로는 향수 시가 번역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라고 합니다. 어서와! 전통시장! 안녕하세요! 어서와 전통시장! 저 용춘 유랑극단 단장 박용관입니다! 부단장 장충관입니다! 자, 저희가 옥천 공설 시장을 찾아왔는데요. 네네. 자, 일단 우리 허리비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옥천에 예. 허니비즈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자, 저희가 바로 달려왔죠. 지금 그런데 네. 여기가 바로 정지용 생가입니다. 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허니비즈가 네. 시장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미리 와서 여기에서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직접 둘러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시인 정지용 생가에 오게 돼가지고 조금 더 삶을 가깝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 말도 잘해. 네. 자,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옥천 공설시장이요. 중소기업 벤처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활성화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옥천 공설시장이 예. 지난 5월에 2023 공행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허니비즈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희 허니비즈도 기대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예. 옥천 공설시장으로 출발! 야, 여기가요? 네.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볼 게 많이 있어요. 네. 와, what's this? What's this? 이거요? 아, 이거를 올갱이. 올갱이? 여, 여,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봐봐. Oh, it's alive? 예. 움직이지. 이거 먹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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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간에도 좋고, 오. 이 올갱이가 충북 옥천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오. 이거 싱싱하고 항상 먹으면 피로에 특히 제일 좋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먹는지도 알려줘야 될 것 네. 같은데. 올갱이를 구글에서도 먹고, 까서 장조림을 해서도 먹어요. 이게 참 맛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먹어봐요. 오케이. 한번 드시고 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네네. 팀을 나눠야 돼요. 팀을 나눠야죠. 그렇죠. 네.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장 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부단장 팀.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마시는 거. 뭐래? 와, 나 진짜 내가 방금 전에 와, 약간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왜요? 나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내 귀에다 대고 마시는 거! 우리 팀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우리 팀 마시는 거! 만드는 거! 자, 그러면 마시는 팀은 왼쪽! 만드는 팀은 오른쪽! 지금 출발! 디디디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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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다시피 음식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 뭐지? 하고 많이 좀 문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도 하고 쇼핑도 주문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옥천 프리마켓이라는 마켓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 거기서 좀 더 알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옥천 공소의 시장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CI도 또 새롭게 또 제작이 되지만,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 옥천에 또 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특산품이. 네, 그걸 또 굿즈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이 시장이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볼 텐데, 어떠세요, 기분이? 조금 긴장돼요. 아, 좀 긴장돼요? 네. 왜 뜨개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목도리나 이것저것 되게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 그럼 잘 만드시겠네요. 네,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살짝 걱정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예, 시작해 주시죠. 지금 실을 보시면은 색깔도 다르고 지금 모양도 뭉쳐있는 게 아니라 틀려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제가 포도로 직접 염색한 실이라서 지금 모양이 요 모양이고 색깔도 지금 예쁘죠? 예, 네, 네. 색깔이 파스텔, 그죠? 네, 맞아요. 네. 포도로 염색을 한 거라고요. 순수 물도 안 들어갔어요. 100%. 그럼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 있게 티코스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티코스터. 네. 티코스터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컵받침. 아, 컵받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링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링 하나 만들어주고. 링. 링. 바늘이 들어가서 꼬아서 이렇게 나올게요. 아, 이렇게 꼬아서. 여기 잡아. 7만. 라이트. 오! 원체인. 원체인. 투체인. 투체인. 어. 오. 리나 언니 잘한다. 여기. 여기. 아,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대화 좀 하세요. 야, 지금 우리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니나 정말 잘하네요. 네. 니나. 와! 됐어. 선생님, 저 성공했어. 됐죠. 드디어 한계했어요. 됐죠. Hurry up! Guys, look! You need to go faster! I'm sorry. 와, 누가 언니 진짜 잘한다. 니나는 뜨개질을 위해 태어난 그런 거 같아요. 자, 니나 성공했어요? I'm a finish. 와. 니나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다 되셨어요. 다 된 거예요?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자, 저도 완성. 우와. 저는 소주잔. 자, 소주잔 밑에 마치.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완성했잖아요.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해 주시죠. 1등. 네. 린. 예! 1등은. 제가 만든 인형을 선물해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그거 진작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도 가지고 싶어요. 그런 거. 와. It's so cute. 와,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허니비즈라고 이 꿀벌을. 너무 예뻐요.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상소가. 오케이. 여러분 허니비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요, 들어온 곳이 바로 우리 차를 시음하는 곳입니다. 꽃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저희에게 좀 꽃차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연꽃차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연꽃차? 예, 예.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백년이고요. 네. 흑년도 있고, 연지 찍은 년도 있고, 또 화초연도 있어요. 그러면 홍년과 백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홍년은 붉은빛이 돌고요. 백년은 하얀빛이 돌고, 연지 찍은 년은 요 끝에만
핑크색이 있어요. 신기하죠? 연하면서 부드럽고 섬세하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먹어서 좋고 오래 먹을수록 좋은 게 연꽃이고 연잎입니다. 아, 그러면 효능에 좋다고 했잖아요. 뭐에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생겨서 피부? 아, 피부! 딩동댕. 맞아요. 네. 눈치밥을 먹고 살았구나. 그러면 네. 저희 연잎꽃을 한번 시음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에 우와. 뭐가 나왔다. 네, 연꽃 수술입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은 이게 뜨거운 물인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향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저 물 좀 주시겠어요? 지금 올라와요, 향이? 네. 오. 가까이 있으시죠? 옥천 공설시장에 오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우리 잘 왔어.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색향미. 네네. 되게 차분하게 다. 내려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힐링이 오가는 거 같아요. 오, 맞아, 맞아. 힐링. 야, 그러면 우리 차와 잘 어울리는 간식 같은 거 있나요? 네, 물론 차 마시면 다과는 꼭 있어야 된다. 아, 아, 그렇죠. 네, 예. 제가 준비돼 놓은 게 있습니다. 아유, 그런 거 같아. 제가 좀 왔어요. 역시 마실 것 같아. 오, 우와. 오, 색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무슨 오란다예요? 검정깨 오란다고요? 흑임자. 네, 네, 이거는 플레인 그냥 그 자체대로. 제일 큰 건 내가? 아, 욕심 난다, 욕심 나. 요새 그 짜고 맵기만한 과자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건강해지면서 맛도 찾는 그런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와, 허니베이지 말도 잘해. 매일 평소 이제 커피만 마시다가 이렇게 차를 처음 접해봤는데 커피보다는 차가 정말 부담 없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입맛이 초등학생 입맛이라 그래가지고 건강하다 하면은 쓰고 맛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앞으로도 찾고 싶은 맛. 이야, 전도됐습니다. 옥천 공설시장에 오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차,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 많이 사랑해주세요!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싱걸그룹!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친 허니비즈를 소개합니다! 우리 허니비즈와 함께했습니다. 네, 옥천 공설시장 한 바퀴 쭉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우리 허니비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was a really, really fun day. We had so much fun getting to make cute things and enjoy nice traditional snacks and drinks with you guys. Thank you. 굿굿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무대가 없는 전통시장에서는 처음 공연을 해봤는데요. 정말 정겨운 느낌이었고 또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요. 네. 우리 전통시장이 주는 그런 정겨운 느낌. 아,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오늘 허니비즈와 함께하니까 네. 이 옥천 공설시장이 환하고 젊어진 것 같아요. 아, 좋다. 자, 우리 응원 보내줘야죠. 어서와 전통시장 허니비즈.